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는 치유해야 할 대상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조세바고 주한 가나대사는 가나에선 에이즈가 동성애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 차원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대회 개최를 불허하고 에이즈를 막기 위한 정책과 위험성 홍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세바고 대사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네갈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에이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 또한 전했습니다.